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4회 차를 맞이하여 북엇국이고요. 아, 적혀있죠. 떡갈비, 파김치가 있습니다. 떡갈비 왜 샀냐면은, 짜장 같은 거, 짜장 참치 같은 거 하나 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짜장 참치 사는 가격이 3,300원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요거 못 뜯어내나? 약간 기름진데. 요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 떡갈비요? 4,000원이었나? 원래 짜장, 참치 같은 거 살라고 그랬는데. 키보드 불 끄는 거예요. 이거 해놓으면 되지 않나? 어쨌든. 위치 선정 좀 다시. 이걸 데리고 오지. 노래 소리 괜찮습니까? 왜 이렇게 안 들리는 거 같냐? 메인은 떡갈비지, 그런 거. 양손님 후원 5,400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야, 나이스.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네요. 되게 달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을 좀 아프게 먹고 싶은데. 오늘의 메뉴 북엇국 떡갈비 파김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뿌옇 그런 거 같냐? 케미 기분 탓인가? 저 이거 안 좋아합니다, 파김치. 근데 그냥 먹을만 하네. 케미용. 휴지를 받침대로 쓰고 있는데. 좀 나아졌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란다. 편집자 구했습니다. 하루에 한 10시간 합니다.
아, 자꾸 해달라 그래. 부담 느껴요.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 아, 아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 다음 곡. 제딩. 오늘 세 번째 만나려고, 다음 주에 하려고요. 제일 맛있긴 맛있다. 역시 냉동식품이야. 아주 어린 입맛이구만. 슈퍼셋에 들어간 수수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가, CPU가 가보아 돼가지고. 치즈케이크 좋지. 달달하지. 부엌국은 국물 맛이 좋더라고요. 시원한 맛.
야방이요. 야방 준비해야 되겠구만, 안 되겠구만. 사냥 같은 거, 산책 같은 거. 야외 방송. 캠코드. 나는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 인터넷을 바꿔야 돼. 그리고 뭡니까, 봉사해야죠. 시원한 맛이 뭔지 모르겠다고? 나도 설명을 못하겠는데. 시원한 맛. 뭐라 그래야 되죠? 깔끔하다? 밤 여기 있잖아요. 말아 왔습니다. 먹방이요? 다 먹을 때까지 하겠죠? 저요, 보통은 하루에 하나를 먹고 간식 같은 걸 먹는 편이죠. 이거의 편의점이에요. 4,000원이 아닌가? 4,000원인 것 같은데? 8,000원인가? 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4,000원 치고 좀 아닌 것 같나? 어, 덥다. 아, 네, 저는 좀 한번 먹을 때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퇴근하셨군요. 쉬는 날 아닙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그런가? 4,000, 5,000, 6,000, 7,000. 한 5,000원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할 것 같다. 저 91년생이에요. 아, 뭐 먹는지 혹시 왼쪽이 안 보이나요? 마지막 곡인가? 그럼요. 예비군 5년차입니다. 아프리카? 옆 44명이요. 아, 44명. 마이크 소리가 작아요. 그래요. 요즘이요. 유튜버가 사람이 많죠. 금일은 템진단은 아직 안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커서 한번 타야 됩니까? 오케이. 아야. 밥값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맛 따봉 사랑합니다. 아 이거 아직 부담되는구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뭔 치킨은 아이디 안 써요. 어서 오세요. 그럼요. 꾸준히 나죠.
237일 아니요, 239입니다. 그럼 사냥해야죠. 사냥하지도 않았어요. 뭐. 머리 너무 잘라야 되려나 봐. 길어지긴 했네. 길어지긴 했어. 동화 깊은 곳이요? 아니요? 어. 나루 왔대요. 추천은 깊은 곳. 정글 윗길 깊은 곳. 추천합니다, 나루. 아, 내 머리로 잘라요. 어. 깊은 곳이라고 그러지 않나, 그냥? 전체적으로. 송콜이요. 송콜 하려고 그러면 동굴 윗길에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 지금은 썬콜 좀 별로 같아요. 아이스에이지 쿨 줄어든 게 좀 그래가지고. 지독 시간이지. 어, 야. 프로필 사진이요. 하스 프로 게이머는 아니고 선수 시절로 하스 선수 시절에 찍었던 겁니다. 인벤 가서 아 뭐 하려고 그랬지? 14회차인가요? 아 이것으로 먹상 14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